지난 15일 영주에서 발생한 동거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 50살 김모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오늘 진행됐습니다.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현장 검증은 피의자 김 씨와 숨진 동거녀가 함께 살던 영주 시내 셋방에서 시작됐습니다. 자고 있는 동거녀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테이프로 고정시킨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두릅니다. 동거녀의 시신은 이불로 싸서 보일러실로 옮깁니다. 신경 어떠세요? 왜 죽이셨어요? 김 씨는 과거 성폭행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동거녀를 살해하고도 이틀 동안이나 지인을 만나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등 영주 시내를 활보했습니다.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 씨는 이때서야 전자발찌를 칼로 잘라낸 뒤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과 함께 여러 곳에 나눠버렸습니다. 그런 게 맞아? 그래 했는 게 맞아? 오케이, 그래가지고 전자발찌를 내버렸지.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전자발찌는 안쪽에 강철이 들어있지만 칼로 잘라내자 쉽사리 끊어졌습니다. 오늘 현장 검증은 2시간에 걸쳐 김 씨의 범행과 도주 경로를 따라 진행됐습니다. 경찰은 이번 현장 검증 내용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